선수가 40-40 클럽에 가입을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에드가 선수였어요. 펠리페 가슴으로 세워놓고 중앙으로 연결해줍니다. 김창수가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펠리페 다시 펠리페 앞라인 쪽 상당히 타이트하게 마크를 하고 있는 김선미. 어번성이 펠리페에게 다시 이어받는 과정, 골 끊기고 윌리안이 이어받을 때 일단 펠리페가 다시 달려들고 있고 받으면서 박스 안쪽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인 대구고요. 예. 펠리페 개인기를 부려보는 펠리페 선수입니다. 크로스 수비 막고 굴절 다시 펠리페 제빠 이민기 펠리페 쪽으로 투입했습니다. 펠리페 공간을 내주지 않아요. 예. 펠리페도 어쩔 수가 없군요. 올 시즌 정말 발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도 나란히 뛰었는데 이겨냈습니다. 펠레페 선수도 웬만한 몸싸움에서 밀리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네. 아, 정태욱 선수도 정말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광주는 여기서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오, 네. 빠르게 갑니다. 자, 갑니다. 펠리페. 갑니다. 아이, 네. 왼쪽 오른쪽 다 있었는데 윌리안과 하지만 다시 펠리페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펠리페. 펠리페 머리로 떨어뜨려주고 윌리안이 이어받았습니다. 자, 주도권을 다시 광주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건 옵사이드고요.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펠리페 선수입니다. 전반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펠리페와 부성윤. 펠리페 슛! 오! 골! 펠리페! 네. 1대1 동점을 만들고 있는 전반전 24분 펠리페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맞대결에서도 역시 펠리페가 득점을 기록했었고요. 많은 골이 터졌던 10라운드 맞대결이었는데 오늘도 일단 전반에 네. 두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방향 잘 잡았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손끝을 지나갔어요. 그렇네요. 네. 박수를 자, 보내고 있는 박진석 감독. 아주 많이 때리고도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득점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광주가 지금 오늘 경기 제외하고 앞선 4경기에서는 아, 아니었어요. 네, 이겨냈습니다. 예. 역습으로 갈 수 있는 기회죠. 자, 찔러주는 패스. 자, 펠리페 쪽으로. 또 펠리페 정태욱이에요. 예. 어깨 싸움. 아, 어깨를 먼저 네. 밀어 넣었는데요. 이번엔 보시죠. 자, 여기서 약간 정태욱 선수가 팔을 쓰게끔 만들었어요. 네. 그렇네요. 아, 예. 오른쪽 어깨를 네. 먼저 넣으면서 본인의 어떤 공간을 확실히 만들어냈던 펠리페 네. 선수의 플레이였어요. 자, 오늘 뭐 두 선수의 맞대결에는 또 벤치에 에드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골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어먼상이 달려들었습니다만 수비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실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 장면이 대구 FC 쪽에서 나오면서 네. 광주 FC 어먼상 선수 쪽으로 좋은 기회 관찰에 찾아왔었고요. 왔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아슈마톱. 펠리페. 펠리페 발 맞고 나가면서 상황이 있었는데 예 커너킥 올라왔습니다. 펠리페 쪽 펠리페가 길게 앞쪽으로 쳐줬고 상당히 아차같은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펠리페 쪽 펠리페 예, 또 윌리안입니다. 또 한 번 윌리안입니다. 윌리안 3대 1이에요. 윌리안, 3대 1 펠리페, 자, 펠리페 대구 선수들이 2대3으로 좀 밀리고 있으니까 좀 급해져서 실수를 했고요. 예. 여기서 광주가 속도 살린 공격 형태를 통해서 네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예. 앞서 윌리안 선수의 세 번째 골이 터진 이후에 대략 한 2분 만에 펠리페 네. 선수가 또 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윌리안과 지금 얼싸안고 좋아하고 있는 펠리페 선수. 김혁이 머리 맞고 펠리페 쪽. 펠리페가 또 쓰러졌습니다. 아, 오늘 펠리페이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만들고 있는 대구 FC 선수들입니다. 자, 이거 몰라요? 가면서 깊숙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홍준호 선수가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요. 펠리페 쪽으로 연결될 때 기록하고 윌리안 선수는 본인의 역할을 다 끝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는 상당히 슈팅 수에 비해서 득점이 4골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선민 선수의 처남이 임민혁 선수예요. 예. 동시에 경기장에 있진 않았지만 저 필리핀 들어갑니다. 아, 파울입니다. 카드 나옵니다. 네. 옐로우 카드가 나왔어요.
펠리페 선수가 지금 쓰러져서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른쪽 발목 쪽을 조진우 선수의 태클이었고요. 아, 네. 예. 늦게 들어갔어요. 네. 자, 이 뭐 처남과 매영이 같은 경기장에 있는데 네. 처남이 이제 활약을 한 거죠? 그렇네요. 네. 예.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팀이군요. 또 한 번 펠리페 선수 이민기 펠리페 쪽으로 펠리페 선수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어요.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고 정승원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걷어찼네요. 다행히 펠리페 선수는 지금 일어났네. 자, 마지막에 슈팅한 건 거의 다 이제 광주 선수들 몸에 맞고 나오고 있어요. 예. 대안의 슈팅도 가로막히고 말았어요. 뽑아냈어요. 박정수의 좋은 수비. 펠리페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펠리페. 김우석의 수비. 따돌리면서 네. 펠리페 들어갑니다. 김주공이 반대편에 들어가고 있고요. 스텝 오버 드리블. 펠리페. 펠리페. 꺾고. 아직 빼앗기지 네. 않았어요. 예. 원메쇼인가요? 네. 쇼케이스.